13개 국가의 다채로운 작품을 만나볼 수 있었던 제8회 고향 국제 무용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권용찬 기자입니다. 놀이를 통한 환경교육 체험형 전시관 그린랜드가 고향 어린이 박물관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린랜드는 고향시와 기아자동차의 오랜 준비와 협업으로 완성시킨 일명 콜라보 전시입니다. 예산 부담은 낮추고 기대 효과는 크게 높인 지자체와 기업 간 콜라보 프로젝트의 좋은 본보기로 평가됩니다. 미래의 고객은 또 어린이들이 될 거니까 고향 어린이 박물관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뭔가 재미있는 이런 컨텐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 이제 그런 니즈가 잘 맞아 떨어져서 이렇게 전시관을 아이들을 위해서 꾸밀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기아 주식회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기업과 시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양시의 굵직한 가을 축제도 콜라보 행사로 진행되면서 관계자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총 13개의 다국적 작품을 선보이며 성황리에 개최된 제8회 고양 국제무용제. 국제무용제에 올라온 많은 작품들이 해외 작품과 콜라보를 진행을 하고 있고 더 좋은 작품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국제무용제로서 8회까지 이끌어온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몸짓과 동작, 표정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국제무용제로 커나가기를 기원합니다. 극장 밖으로 나온 고양 국제무용제는 고양시의 대표 가을축제 고양 호수예술축제를 위한 콜라보 공연을 제공하며 관람객과 아티스트 모두에게 특별한 기회를 선사했습니다. A lot of opportunities to exchange with international artists, which is the quality of the artistic work here. 이와 함께 고향 가을꽃 축제 기간까지 겹치며 다채로운 문화 콘텐츠를 공유하는 시너지 효과를 낳게 되었고 이번 콜라보 행사의 의미를 더욱 높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좋은 행사로 꾸며진 것 같습니다. 한 단계 또 국제적으로도 더 나은 무용제가 될 수 있도록 더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권용찬입니다.